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참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주말에,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블루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6,000원, 7,000원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금세 이렇게 올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부인집에 가도 떡볶이가 2,000원 하던 게 지금 뭐 3,500원, 4,000원 하는 것 같고, 김밥도 한 줄에 2,000원이던 게 3,500원, 4,000원인 것 같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분명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아마 피부로 느끼는 물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점심시간이 두렵다라고 하는 뉴스도 제가 지나가다가 본것 같습니다. 뭐, 구내식당을 찾아다니고, 뭐, 좀더 괜찮은 곳, 좀더 양질의 음식을 내어주는 곳이 어딘가라고 좀더 사람들이 많이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파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싸게, 좀더 저렴하게 살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고려하고, 알아보고, 또 찾아보지 않으면은 살기가 좀더 어려워진 세상이 된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지갑을 열어보고, 지갑에, 지폐가 별로 없다. 아니죠. 요즘은 대려, 뭐, 현금 안 쓰죠. 신용카드로 이렇게 되게 많이 쓰고, 무슨 페이 이래가지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것들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예전보다 좀더 많이 간편해졌죠. 대신에, 그 때문에 돈을 쓰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무뎌져서, 좀더 소비를 더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뭐,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갑이 너무 얇아진 거죠. 이런 시대, 이런 사회, 우리는 좀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뭐 저도 생활인이죠. 직장인이고 지금 평범하게 사는 보통 사람이죠. 뭐 제가 부자이고 뭐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카드가 얼마인지 생각도 안 하고 막 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저 또한 되게 평범하고 또뭐 나름 뭐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현재 21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분명 급여로는 분명히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어떻게 또제 처지가 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좀제 자신을 좀더잘 다듬어야겠다, 좀더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고요. 뭐 결국에는 뭐 그게 다른 거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아끼지? 어떻게 좀 저축을 하지? 어떻게 좀 더, 미래를 위한 대비를 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가장이고, 이제 외벌이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빡빡한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받기 때문에 제가 받고 있는 용돈 안에서 좀 어떻게 좀 저축해서 아껴서 좀 뭔가를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더 하는 거죠. 뭐 쥐꼬리만한 뭐 용돈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그게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한 달, 두 달, 세 달로 봤을 때는 되게 적은 금액일 수 있겠지만,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시간이 좀더 길어지면 분명히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는 거죠. 절대로 푼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죠. 푼돈에 우습고 하면 푼돈에 피눈물 흘릴 때가 있다라는 게뭐제 지론인데요. 푼돈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뭐 이런 거죠. 테이크아웃 커피를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5,000원 먹는다. 그럴 거면 차라리 좀더 싼, 저렴한 곳에 가서 더싼걸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푼돈을 절대로 만만하게 우습게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뭐냐? 왜 그러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삶이 절대 쉽지 않고, 뭐,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월급쟁이다 보니까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용돈이 한계가 있죠. 근데 그 용돈이 시간이 지나면 쌓이면 절대로 적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크지 않죠. 적죠. 근데 그 돈의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마음가짐, 태도, 모습인 거죠.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 좀더 남들이 나한테 사주는 그 자판기에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뭐 300원이라 치자고요. 그 300원이 웃으냐고요. 딱 봐도 300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남이 해주는 호의를 뭐 제가 금전적으로 그대로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것으로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가능하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구질구질하게 왜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린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저도 뭐 과거에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요. 뭐 지금도 그닥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야 되고, 또 만들어가야 되고, 다듬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잘 다듬어가고 잘 챙겨나가려면 결국 마음가짐이, 태도가 올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아는 지인도 뭐 되게 착실하게 악착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그는 되게 물샐틈 없이 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되게 탄탄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 뭘 보고 제가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 태도, 모습 때문인 거죠. 거기다가 일까지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대부분의 일이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고 어려워 보여도 끈기 있게 달달라붙어서 오래오래 해나가다 보면 분명히 성과는 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시간도 더 투여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 태도, 의지, 모습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의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한테 의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충고다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뭐 저도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된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삶이든 아니면 뭐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든 그닥 멋있거나 대단하거나 괜찮지 않죠. 사실 실패에 가깝죠. 실패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좀더 착실해야겠다, 괜찮아야겠다, 잘 지내야겠다. 그런 반성과 그런 마음들을 더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고, 저를 좀 봐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그냥 되는 거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될까? 고민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당연히 먹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아주 작은 것, 평범한 것, 푼돈, 아주 적은 돈에서 나오고, 작은 일에서 나오고, 아주 사소한 그몇 초, 몇 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접근하고 움직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쪼록 저가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맞을 수도 없고, 틀리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어버버하기도 하고, 바보짓도 많이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좀더잘 지낼 국리, 잘살 국리 생각들을 좀더 해야겠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내가 제 자신을 좀더 되돌아보고, 좀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낮은 자세로 좀더 반성하고 후회하고 좀더 잘해보겠다라는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지내야겠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좀 영상을 좀 짧게 진행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